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몸에 다 어디도 좋고 뭐 살 빠지는 데 막 이렇게 이제 과대용도를 하는 그 판매 업자들은 뭐 뭐든지 그냥 갖다 붙이거든요. 근데 이제 시약처에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강력하게 표방을 한 게 크릴 오일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다 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.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다. 약품이 아니다라는 건 전에 설명해 주셔서 알았고 건강 기능 식품을 몇 차례 드렸는데 특정 원료가 예를 들어서 뭐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거나 또는 뭐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런 원료가 효과가 있으면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합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개발한 이 원료가 뭐 체중 감소에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. 동물 실험도 이렇게 했습니다. 인체 적용 실험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실험이 정말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 원료가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맞다 당신이 신청한 이 원료에는 이런 이런 기능성이 있다라고 허가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특정 그 제품의 원료를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면서는 이런 이런 원료가 포함된 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 네.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해주는데 크릴 오일은 그런 신청도 없었고 그런 기능성을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일단 식약처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사기잖아요. 그럼 과잉성과 아니라 어쨌든 그 크릴 오일을 판매하면서 네. 그래서 광고를 합법적으로 하는 광고를 보시면은요 그냥 크릴 오일이 뭐 이렇게 물과 기름을 섞어준다 그냥 그게 다지 뭐 어디에 좋다 뭐 어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. 광고예요. 네. 그러면 안 되죠. 네. 그냥 그 안에 인지질이 뭐 포함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라고만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작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커지는 크릴 오일 아니면 이제 판매자 중에도 뭐 수백 명이 있을 거라 이렇게 TV 광고라고는 하는 건 엄격하게 사전 심의를 하고 그렇죠. 광고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되고 제어가 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작게 판매를 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지키지 않고 식품의 유형도 어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선 기름. 생선 기름인 거죠. 그래서 우리 뭐 사실 커지니까 경쟁이 그 업체마다 제품마다 경쟁이 되니까 똑같은 크릴 오일 제품인데 우리 걸 팔려면 뭔가 더 좋은 것처럼 광고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.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묻혀 있던 그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제 크릴 오일 왜 먹어야 되지라는 게 이제 그랬네요. 열심히 먹었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이런 희귀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. 팔팔 이사님이 저는 먹다 끊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. 뭐, 아니,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